송아지 요리였던 것 같은데. 너무 귀엽죠? 네, 오늘은 기침에서 아침을 만들 겁니다. 간단한 토스트. 여기 또 호스트인 주민 귀여운 아가씨가 밥을 먹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정신없이 먹고 있네. 아마도 베이컨, 그리고 달걀, 빵도 있어서 빵도 좀 먹을 겁니다. 이 친구가 커피를 줬어요. 예, 한잔 먹고. 아, 아유, 진짜 맛있네, 이거. 얘는 버터 써도 된다 그랬거든요. 버터 좀 쓰겠습니다. 이 정도 넣겠죠? 그래서 그냥 구워 먹겠습니다. 슬로베니아 2차 일단 빈집 하나를 끝냈기 때문에 나갑니다. 루블라나 성에 갈 거고요. 갔다가 전경 보고 밥 먹고 다시 돌아와서 빈집을 할 겁니다. 일정이 이게 다예요. 네, 그럼 전 이제 나가요. 네. 하늘이 너무 그러란다. 예측이 한 것 같아. 네, 오늘 확실히 좀 시원하네요. 어제보다 그늘도 많고. 아, 목소리가 안 담기겠네. 우와, 우와, 갑자기 분위기 확 달라졌죠? 이게 광장에서 보이지? 저기 성 있는데. 아하, 또 엄청 높네. 여기도 케이블카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것도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0% 왕복으로 끊을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다리거든요. 삼중교. 여기가 첫 번째인 것 같고 여기가 두 번째 다리. 그리고 네. 여기가 세 번째 다리. 엄마야, 비둘기가 크고 비둘기가 너무 많아. 네, 이렇게 삼중교입니다. 근데 서서 사진 많이 찍네요. 위에서 보면 진짜 확실히 이쁠 것 같아요. 뭐 걸을 때마다 이거 뭐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가 없네요. 길이 너무 이쁘잖아. 뭐 엄청 이뻐요. 요 바로 앞에 있는 이거는 시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아니, 어제 먹었던 아이스크림은 약간 동네에서 사 먹었더니 1.5유로였는데 이쪽으로 나오니까 바로 1유로가 뛰네요. 2.5유로 하네요. 한 스쿱에. 정말 부르는 게 값이구만. 분위기 플랫하는 거고 왔습니다.
타고 올라 갔다가 올게요. 네, 리턴 티켓 끊었고 왕복 티켓이 4유로라니 진짜 싸네요. 확실히 성 관람하는 티켓도 있을 텐데 그거는 전 안 했습니다. 전경 보는 게 목표라서. 오케이, 기다렸다가 타겠습니다. 푸니쿨라에서 내리면 여기로 도착하는데 가요가 나오네. 저작권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소리를 끌게요. 음원이 아니었구나. 저는 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경인데 아직 한쪽 면인 것 같아요. 좀 더 가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그리고 여기 나무가 너무 커다란 게 가리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래 외곽 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거기도 나무 때문에 제가 보였던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도 조금 시원찮다 그러면 그냥 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딱히 안 보이면은 황당하구만. 성도 그냥 뭐 네, 성입니다 그냥. 아무래도 가려져서 아쉬운데 저 위에는 카페인가? 햇빛이 진짜 강렬해가지고 햇빛에 있으면 엄청 뜨거워요. 덥고 살도 엄청 탔고. 아 여기다 여기 앞에 케이블만 없었다면 좀 더 완벽했을 것 같은데. 케이블 맞나? 조명 같기도 하고. 확실히 화면에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이쁘긴 합니다. 문제는 약간 이렇게 한 번에 쭉 다 담을 수 없다는 거. 띄엄띄엄 제가 자꾸 담게 돼서 이렇게 나무가 엄청 많아가지고 사실 시야에 다 가릴 정도의 나무들이라서. 보이시죠? 여기가 다 뷰포인트긴 한데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무가 크게 있어서 한 번에 다 담을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일단 바로 뒤에 보이는 성이 엄청 예쁩니다. 깃발도 있죠? 슬로베니아 국기. 좀 더 한 바퀴는 싹 돌아볼게요. 아 이게 또 푸니쿨라가 싼 이유가 있었나? 생각만큼의 뷰포인트는 아니었었어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나무들이 엄청 울창하네. 나무 보러 온 거 아니야 나? 이게 나무 보는 재미가 더 있네요. 이게 참 이걸 참 좋아해야 되는 건지. 현지 여인 그 슬로베니아어로 그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라는 설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나무뷰. 나무뷰죠. 네. 아무튼 이제는 이제 알고. 에어비앤비 주인이 추천한 그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현지 음식을 판대요. 송아지 스테이크였나? 근데 이거는 뭐 보통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못 간다 그럼 저는 어제 갔던 그 한식당 갈 겁니다. 오늘은 김밥 먹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어제 제육볶음 너무 맛있어서 제육볶음 한 번 더 먹고 싶기도 한데 아니야
현지 왔으니 현지 음식 한번 먹어. 시간이 4시 40분이니까 저녁 먹기 좀 이른 시간이니까 아마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일단 한번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뭐 루블라나에서 일정 여기서 끝이네요. 삼중교 보고 여기 루블라나 섬 보니까 뭐 끝. 그러면 이제 내일은 블레로 호수 거기 갔다가 좀 쉬었다가 거기서도 끝. 일단 식당에서 봐요. 네, 누가 봐도 성당이죠. 내부도 되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못 들어가나 봐요. 아무도 안 들어가시네요. 외형이 이쁘니까. 이상하죠? 여기거든요? 아 제발 설마 브레이크 페인이야? 아닌가? 맞는데? 여기잖아. 일단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에어비앤비 직원이 추천해서 왔고 평점도 되게 높더라고요. 아하 오케이. 읽을 수 없어. 인디시 중에 그냥 전통 요리 있는지 물어보고 그걸로 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맥주를 먹을까 와인을 먹을까. 맥주 한잔 할게요. 목이 마르니까. 이것도 아마 이게 전통 로컬 비어인가? Anyway 시킬게요. 완전 초저녁이라서 사람이 좀 없는 것 같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막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는데 일단 제 테이블이고요. 카메라도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고. 제 4인석이에요. 2인석은 근데 다 너무 더러워가지고 저기 못 앉았어요. 우선은 직원이 추천해주는 로컬 음식으로 그냥 달라고 그랬고 맥주도 로컬 비어로 한잔하겠습니다.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먹을게요. 맥주가 왔고 이게 로컬 비어인 것 같아요. 유니온 기다리겠습니다. Okay, okay, cool. Yeah. Do you have for the conference or are you just traveling? Just traveling. Yeah. Are you from here? No, no, I'm from Norway. So Norway? Yeah, so we have a bunch of colleagues on the conference. Ah, I see. We are family therapists. Oh, lovely. A couple of family therapists. 주문했는데 요리가 나왔어요. 이거 아마 송아지 요리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자가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소스는 뭘까? 만 소스가 있어서 이건 뭔지 몰라서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밥에 깔리는 소스가 너무 맛이 강력해서 무슨 소스인지 전혀 모르겠네.
고기에서 사실 고기에서 제일 많이 본 메뉴군이랑 일단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가만 끄고 집에 갈 때 만나요. 가쁜 신라면 가다가 아시안 슈퍼마켓이 있어서 왔어요. 신라면을 막 신라면 해먹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과자 사 먹으려고 왔다가 과자는 이게 단가 보네. 새우깡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떡볶이는 고민되는데. 와 떡볶이는 좀. 와 떡볶이는 하나 먹어야 되겠다. 네 어찌됐던 요포키는 살면서 처음 본 메이커인데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집에 좀 이르긴 한데 또 집에 가서 편집을 좀 하고요. 원래 그러려고 사실 슬로베니아 온 것도 좀 있어가지고 편집을 좀 하고 내일 아침에는 좀 일찍 호수를 보러 갔다가 이제 점심 정도 먹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 제 아침입니다. 베이컨 3개 스크램블 에그 오늘 좀 성공했는데 찍는 걸 깜빡했네요. 네 굿모닝. 숨을 좀 헐떡이죠. 아니 빨래를 아침에 했는데 이게 건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건조를 기다렸는데 1분 남았대. 근데 1분이 5분이 되고 한 10분이 돼가지고 지금 살짝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갖고 빨리 걷고 있는데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번 거를 놓치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원래 30분 단위로 오다가 꼭 내가 타려면 꼭 이렇다니까. 타서 오늘은 그렇게 이쁘다는 블레드호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 앞에 정류장들이 보입니다. 지금 시간 9시 41분. 여유롭게 왔죠? 여유롭게 오긴 했나? 순서를 보니까 이런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블레드 호수로 가는 거는 7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7번 플랫폼에서 기사님한테 바로 결제하는 게 역 그거 안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숨 좀 고르고 있을게요. 열광이라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여튼 블레드 호수 갑니다. 7번으로 오세요. 기차랑 버스랑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건너편 지역이. 아니 8번에도 블레드를 간다고 해서 그거 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탈게요. 블레드 있으니까. 뭐지? 뭔지 모르겠네. 편도로 6.36입니다. 아이고 블레드를 간다고 해서 그냥 탔어요. 보니까 한국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할게요. 근데 날씨가 너무 비가 온다고 해서 비 오는 호수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있는 맑았으면 좋겠네요. 비가 오고 있는 게 조금 흠이긴 한데 또 비 오는 호수도 움직이지 않겠어요? 전망대로 바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기 위에 또 저희가 또 핫포인트인데 저기가 아마 성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늘이 너무 안 좋고 안개도 좀 껴서 뷰는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호수만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 또 호수 근처에서 좀 쉬다가 뭐 그러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
엄마 벌써 보이네요 저 멀리서. 색깔 미쳤네. 와 이쁘겠다. 비 오는 날도 음치 있죠? 사실 유럽 와서 이렇게 일정 있는 날 비 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와 이거 좀 대박인데? 버스가 엄청 가까워요. 도착했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장난 아니잖아. 성당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휴대폰을 좀 꺼내서 보고 싶은데 우산을 들고 있어가지고요. 이 시간은요 왕 추워. 확실히 이쁘긴 한데 와 생각보다 너무 추운데. 원래 목적은 이런 데서 이제 음치 있게 앉아가지고 여유를 좀 즐기는 게 목표였는데 너무 추워. 야 이거 좀 라비린트 다 트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두 개 추운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여기 가서 전통 디저트 하나 여기 가서 먹고 보러 가야겠어요. 이게 비 오는 날 보는 게 또 빗소리 들으면서 또 운치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비 오는 날 되게 비 안 맞는 곳에서 안전하게 이런 거 그냥 창 밖으로만 보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카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저 성도 올라가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뭐 케이블카나 이런 게 있진 않고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못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또 이렇게 가등을 살짝 가렸지만 저기 작은 섬으로도 가려면 보트를 타야 되는데 보트가 한 대도 살짝 보이는구나. 보트가 한두 대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이 운행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요 근처에 이제 요 앞에 또 카페들도 많아요. 빠르게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비는 맞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안에서 보는 거지. 일단 요 케이크를 시키긴 할 거거든요. 요거랑 아메리카노랑 한 잔 먹겠습니다. 와인 말고요. 안에 카페 내부는 이렇습니다. 밥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비 피해서 온 사람들이라 아마 그냥 먹고 갈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호수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먹겠습니다. 보는 뷰는 너무 좋네요. 저보다는 배경이 좋아요. 오리지널 레드 크림 케이크를 실물 영접. 뭐 생각보다 크네요. 혼자 먹기 충분하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아이고 바삭하네. 중간에 뭐 젤리 같은. 와 대박. 이 커스터드 크림이구나. 해발라. 아메리카노도 왔습니다. 여기는 커피 마시면 물을 같이 주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좀 달달하기 때문에 커피는 살짝 쓴 거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먹으러 여기 올만하네요. 이 케이크 먹으러 여기 올만해요. 슬로베니아 분식할 거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분량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계속 편집하고 밖으로 안 나가게 됐고 여기에 사실 볼 게 좀 있는데도 제가 잘 안 나갔어요. 블레드호수도 너무 예쁘긴 한데 제가 하얀색도 너무 예쁘게 봐가지고 아니야 비교하지 말자. 여기도 근데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다. 이게 지금 슬로베니아 마지막 공원 엔딩을 장식하지 않을까 싶네요. 슬로베니아 사실
피랑이라던가 휴양지 쪽도 좀 있거든요. 바다 보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크로아티아로 갈 거라 크로아티아에는 충분히 많을 것 같아서 이쪽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수영을 또 안 좋아하기도 하고 잘 못해요. 수영을 못해서 뭐 물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상 스포츠 이런 걸 전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슬로베니아에 좀 더 있기보다는 차라리 크로아티아에 좀 더 다양한 도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숙소 돌아가서 편집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도 준비해서 내일은 자그레브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자그레브에는 두브르보니크만큼의 뭐 커다란 뭐가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고인데 또 한번 또 거쳐서 가줘야 되고 사실 교통편이 자그레브에 진짜 많아가지고 자그레브에 2박 있다가 또 그 도시 가면 또 볼 게도 생기잖아요. 볼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로베니아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자그레브에서 봐요. 안녕.된 선택을 하고 있어. 와. 플라스틱. Why not? 하늘.